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소한수치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소한수치 하진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당에 하진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소소님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소소님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피부가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아침 저녁 너무너무 추워서 피부에 있는 각질도 제거해야 되지만 각질을 너무 제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건조해요. 기미 관리도 해야 되고 보습도 줘야 되고 탄력도 줘야 되고 미백도 줘야 되고 막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미백을 따라가면 주름 관리가 부족하고 주름 관리를 따라가다 보면 각질 관리가 부족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안제만 하나를 똑똑하게 써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바쁘고 귀찮고 막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못할 때 그럴 때 간단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소소인들하고 오늘 함께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또 추천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좋더라. 하진님이 지난번에 쌀가루하고 미숫가루 가지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세안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 지금부터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이거를 계속 쓰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하나를 추가했더니 더 좋아요. 뭐 하나 추가했더니 더 좋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의 장점을 조금 이제 같이 하면서 해보니까 저도 좋아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바쁠 때는 이거를 그냥 물에다 개어서 올리고 양치한 다음에 그냥 닦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먹다 남은 우유가 있을 때는 우유에다가 얘를 섞어가지고 살짝 올린 다음에 양치하고 닦고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저는 한 8개월 이상을 그렇게 세안을 했는데요. 우리가 피부가 겨울이 되면 많이 당기잖아요. 속건조 진짜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조가 정말 피부가 이렇게 만져보면 푸석푸석할 정도로 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주름도 겨울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나서 속건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예요. 우리가 활용만 잘하면 우리 피부에 좋은 그런 거를 할수 있는데 오늘 하는 거는 곡물 보습 세안제. 그래서 미백 관리도 하고 기미 관리도 하고 탄력 모공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질도 녹이고 뻣뻣한 피부를 조금 보들보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함께 할 건데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소소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써보시면 어우 역시 좋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할 거고요. 그냥 저는 이거를 여러 통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왜냐면 이거는 저희 욕실에서도 쓰고요. 얘는 제가 어디 갈때 항상 들고 다녀요. 여기다 담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썼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쓰냐? 매일매일은 안 쓰고 하루 걸러 아침에만 제가 쓰고요. 저녁에 시간이 될 때는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집에 다 있는 거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돈 10원도 안 들어가는 재료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는 정말 진짜 좋아진다는 거. 우리가 여름에 먹다 남은 미숫가루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의 곡물이 들어가잖아요. 콩서부터 뭐 11가지, 9가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좋아요. 묵은 미숫가루 그냥 놔두지 마시고 꿀이랑 요거트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팩하시는 것도 지성이신 분들한테 진짜 좋고요. 트러블이 있는 피부 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유에 섞어서 쓰시면 좋은 미숫가루를 준비하고요. 뽀얗게 해주고 우리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흡착해서 빼주는 역할을 하고 점성도 맞출 수 있는데 밀가루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재료 중에 밀가루가 들어가고요. 소다. 이거는 각질도 녹이고 그리고 또 보들보들하게 피부를 정말 해주는 식소다가 들어가고 집에 다 있는 재료예요.
그리고 이제 설탕 들어갑니다. 설탕은 천연 보습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고 알고 있는 거고 각질도 벗기지만 피부를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보들보들하게 해주고 심지어 겨울에는 굉장히 피부에 우리가 건선처럼 이렇게 비듬처럼 피부에 떨어지는 게 많아요. 겨울에 얘를 시럽으로 만들어서 보습제로 사용하면 진짜 좋은데 오늘은 이제 얼굴에 쓰는 세안제로 설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 이렇게 들어가고요. 볼에다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10분만 우리가 투자하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숫가루를 먼저 한 스푼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설탕 한 스푼 넣어주고요. 식소다. 식소다는 납작하게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밀가루를, 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밀가루는 저는 다 1:1로 다 했는데, 밀가루는 두 스푼을 넣었어요. 밀가루 한 스푼. 한 스푼 더 해서 두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세요. 혼합을 잘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대로 가지고 욕실에 들어가셔서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만 덜어서 손바닥에다 놓으시고 물에다가 개어서 바르고 양치하셔도 되지만 우유에다 하시면 더 보들보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 만큼 피부를 굉장히 하고 나면 진짜 피부가 진짜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하고 아주 뽀얗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쓰시고 나서 소소인들이 약간 피부에 약간 자극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자극되지 않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안제 풀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풀을 만들어서 세안을 하고 하는 모습 그리고 세안하고 난 모습을 소소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제 남비를 하나 냄비를 준비하신 다음에 만들어 놓은 국물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한 스푼 두 스푼을 넣어주고요. 물은 작은 한 컵을 넣어줄게요. 살살 저어주면서 쓰는 거 김치 담을 때 풀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풀처럼 묽은 풀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빈통을 하나 준비하셔서 식으면 여기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일주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쓸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천연 세안제로 제가 세안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요게 얼만큼 필요하냐, 그냥 손바닥에다가 요 정도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요 정도를 손바닥에 덜으셔서 세안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세안만 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깐 2, 3분
이렇게 문질러 주신 다음에 세수하시게 되면 피부에 그 모공 속에 있는 이 밀가루가 흡착을 하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도 빼주고, 그리고 식소다로 각질도 벗겨내고, 곡물로 조금 건조함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미백에 좋은 제품만 싹 들어갔기 때문에 우유나 뭐 그런 거를 특별히 여기다 섞지 않고 이대로 그냥 하셔도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비누나 폼세안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덜 건조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합니다. 세안이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매끌매끌하고 하시고 나서도 하나도 건조하지 않거든요. 비누 세안 하시는 것보다 정말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촉촉하고요. 그리고 피부에 탄력도 생겼고 각질도 벗기고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도 빼고 그리고 나서 기초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부에 순하게 자극 없이 이렇게 천연 세안제를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일주일 정도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이거는 칭찬을 줄 정도로 너무너무 좋거든요. 피부가 저 지금 이제 물기만 닦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부가 이게 지금 윤택해지고요. 미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피부가 정말 정말 맑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기초하시고 아침에 나가시기 전에 화장을 해보시면 화장품도 정말 진짜 쏙쏙 너무너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도 개선하면서 우리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천연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게 되면 올겨울에 조금 더 우리 피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소장님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